빌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몇 가지 버그가 있죠. 그죠?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때는 개구리랑 그리고 그저 뭐예요? 무당벌레가 서로 만났을 때잖아요. 그런 때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더라도 계속해서 개구리와 그저 뭐예요? 무당벌레가 같이 만나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끝나는 거죠. 리스타트 하자마자 게임 오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타트 할 때마다 이 우리의 레이디 버그의 위치를 좀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버튼 누르면은 레이디 버그가 어디로 무브 투 옮겨가게 하죠.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니까 자, X 좌표는 랜덤으로, 그죠? 랜덤으로 골라서 가겠습니다. 랜덤, 우리가 랜덤 막한게 있죠? 랜덤을 썼던 게 있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으면 되겠죠, 그죠? 요거 가져와서 여기다, 위에 붙어 있네요. 그리고 요것도 복사해서 가져왔어. 그대로 가져다 두면 되겠죠. 그래서, RP도 돼 있는 것을 RP들을 레이디버그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랜덤 위치로. 그러니까, 이제 리스타트 할 때마다, 레이디버그가 개구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위치에서 시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 오버가 됐을 때, 게임 오버가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니까 움직이고 있어요. 레이디 버그만 움직이지 않고 아피다하고 그리고 플락은 둘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게임 오버 됐을 때둘다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게 낫겠죠. 게임 오버가 돼 있죠. 여기 있군요. 게임 오버에서 레이디 버그뿐만 아니라 플락도 폴스라고, 그리고 우리 아피드도 폴스해서 셋다 멈추게, 네? 셋다 멈추게 바꿨습니다. 이제 잘 돌아가겠죠? 빌드에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